제목은 이미 포스터를 다 보셔서 알겠지만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가족이라는 제목이고 부제는 가족으로서의 세계, 세계로서의 가족이라는 상당히 그럴듯한 이름을 짓긴 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많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이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번에 좀 참고 영화를 많이 권해드렸는데 일단 혹시 여러분 그 영화 몇분다 보고 오셨는지 혹시 일단 먼저 얘기를 듣고 싶어서 혹시 나는 영화 한편 이상 봤다 커서 해주세요. 좋습니다. 나는 두편 봤다. 오, 에이 설마 나는 세편다 봤다. 아,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제가 그세 편의 영화 중에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랑 어쩌면 일어날지 몰라 기적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다본 지가 2년?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정도 됐고 어느 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개봉을 해서 그 칸 영화제에서 이제 수상을 했을 때 한국에서 개봉했을 때 바로 보기는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이번에 조금 다시 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많이 사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여가지고 뭐 제목은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가족이라고 써놨지만 저는 어떤 가족 주의 어떤 뭐 이제 이 가부장주의 사회 안에서의 정상 가족이라는 형태에 대한 의문 그리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냥 진짜 저의 뇌피셜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아니라 저의 뇌피셜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가족으로서의 세계, 세계로서의 가족이라고 일단 러프하게 부제를 짜기는 했는데 그냥 낱말이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오늘 발제를 들으시면서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테마에 맞춰가지고 이제 논의를 계속 진행하거나 여러분이 또 이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참고 자료를 얘기를 안 하긴 했는데 책은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부담만 가질 것 같아가지고 요런 1분형 근대 가족이라는 책을 일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이제 바로 영화 얘기 안 들어가고 좀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요 책을 조금 읽어가지고 준비를 해왔고 혹시 여러분 지금 다 뮤트를 시켜놓은 상태인가요? 아하. 아, 이 저번 주에 까락스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쉽지 않네요. 말씀을 드릴게요. 뮤트가 일단은 혼자 얘기하는 사실 것 같죠. 진짜 쉽지 않아요, 진짜. 뭔가 화면을 보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저를 향하고 있는 시선이 보이긴 하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네, 고개를 근데 많이 그러면 마이크 끄덕거려 켜는 주세요. 게 편해요? 근데 마이크를 한번 다 켜주시겠어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진짜 소통하는 느낌이 최대한 나게 안녕하세요. 할수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좋아요. 근데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어떤 게 힘들 것 같다고요? 지금도 목소리가 막 앵거려가지고 여러 명이 말하면 그렇죠. 이게 여러 명이 서울. 말한 근데 저는 괜찮은데 들리는 게. 말씀하세요. 아, 이게 이게 울려요, 줌도 소리가? 그렇고 울린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말하면 기존에 말하던 사람 묻혀요. 약간 아,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저거 컴프레서로 소리 괜찮은데. 들어가는 느낌? 아 그래요? 그리고 이게 생활 소음도 약간 들려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생활 소음 같은 경우에는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조금 더 현장감도 느껴지고 진짜 여러분의 시선 느끼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으니까 엄청 공허하고 외로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아까도 뭐 이제 계속 변명처럼 얘기했지만 준비 많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이 아주 중요한 발제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태어나고 가장 예전에 유년기를 기억하던 때부터 해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가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 다르겠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일방적인 편애 관계는 아니겠죠. 보통 흔히 말하는 애증이라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각자의 가족에 대해서 느끼고 있을 거고 분명히.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았던, 그리고 물려받았던, 그리고 물려받았기 때문에 가족과 닮아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뭐 반면교사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다른 변수들과 작용을 하면서 또 다른 모습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가족이 어떤 의미일지 저는 각각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늘 각자의 가족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가족주의가 심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수치화된 자료를 지금 제시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편적인 동의를 호소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흔히 볼수 있듯이 뭐 파리 안으로 굽는다라는 관용 어구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특히나 이렇게 혐오의 사회가 되면서 이제 또 혐오의 대상으로 너무 쉽게 이제 대상화되곤 하는, 흔히 맘충이라는 워딩으로 이제 소모가 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혐오의 로직은 그거이잖아요. 어떤 자기 자식, 어떤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저렇게 그 공감을 하고 저렇게 신경 쓰는데, 그 외부 세계와 완전히 절연된 것처럼 소통을 하지 않고 배려를 해주지 않고 그런 모습에서 나온 워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0년이에요. 지금 2020년인데 예나 지금이나 가족주의에 대한 풍조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오랜 동아시아의 이제 유학적인 전통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또 이제 뭐 IMF가 지나가면서 이제 신자유주의화가 되면서 이제 뭐 삶의 여유를 잃고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도 이제 많이 조사를 해본 건 아니긴 한데, 일본, 그리고 저도 일본을 많이 방문을 하고 일본에서 충분히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일본에서도 충분히 어떤 가족주의적인 병폐들이 많이 관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그래서 이제 가족주의로 인한 병폐라 함은 굉장히 쉽게 발견이 되고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같은 경우에도 가족주의, 이번 주제가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가족이기도 하고, 가족과 관련된 영화를 진짜 많이 찍었어요. 필모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화면 보이죠, 여러분? 네. 네, 일단은 저도 고레에다 히로카즈 영화를 다본건 아닌데, 첫 번째로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국에도 개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 개봉을 안한 영화이긴 한데, 그 일본 움진리교 테러 사건 있잖아요. 그 테러 사건의 가해자들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르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영화로 알고 있고, 가족을 다루는 근데 디스턴스를 시작해서, 화면이 네네. 안 바뀐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어디로 돼 있지 네, 지금? 그 잠깐만요. 제목에만 나와 아, 화면 넘기는 아, 거예요, 지금? 넘기고 있어요. 지금 타이틀만 공유하시죠. 화면 그대로예요. 아, 아, 됐어요. 지금 됐나요? 아, 됐어요. 화면이 이제,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여기 디스턴스라는 영화, 2001년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른다, 뭐 걸어도 걸어도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오늘 메인으로 아마 다루게 될것 같은 어느 가족과 더 있네요. 태풍이 지나가고, 바닷말 다이어리까지 거의 뭐한 8편, 9편에 가까운 가족을 주된 주제로 한 영화들을 찍어왔는데,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사실 지금 한국에서 호명되고 있는 일본 영화 감독 중에서는, 대중적으로 호명되는 감독 중에서는 진짜 손에 꼽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하야오라든가 아니면은 호소다 마모루라든가 이런 애니메이션 감독들을 제외하고 실사 영화를 찍는 감독들 중에서는 대중들이 얼마나 일본 영화 감독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까 생각했을 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정말 손에 꼽는 감독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가족이라는 테마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쉽게 대중적으로 소비를 되는 걸 보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식 같은 거를 충분히 일본에서도 공유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일단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와 약간 맥락이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참고서적으로 소개해드린 책이 있죠. 그책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친족 단위의 가족을 구성을 하고 이제 뭐 말을 잃는다고 했을 때도 말 그대로 집성촌이잖아요. 같은 성씨, 같은 이제 유전자를 공유한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뭐 지금은 현대사회에서는 당연히 아니지만 이제 과거에 조선 시대나 그럴 때뭐 적자가 없으면 서자나 얼자가 이제 가문의 계승을 하더라도 입양을 하여서 외부에서 들어온 외부 어떤 자기와 이제 피가 다른 유전자가 다른 사람을 자신의 집의 계승권자로 잡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사정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제가 히라가나를 고1 때 고2때까지 배웠던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이해? 이해라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결국은 뭐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얘기하는 그냥 집 가짜 요 가짜를 그냥 그대로 일본식 발음으로 부른 거긴 한데 맥락이 좀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친족 단위로만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봉공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집을 위해서 특정한 업무를 수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 뭐 가사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러한 비친족 집단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하나의 집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본, 흔히 일본에서 이제 뭐 장인 문화라든가, 막 100년 동안 막 3세대에 걸쳐가지고 만든 우동이니 이러한 것들이 생기는 것도 어떤 개개인으로서의 그집 안에 이해의 소속원들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물론 개인의 삶은 그러하겠지만 이해의 삶으로 편입이 되고 나면은 그 개인이 사라지고 그집 어떤 하나의 독립적이고 또 이제 앞으로 그 구성원들이 계속 이어나가면서 영속화를 시켜야 되는 하나의 독립적인 실체로서의 이해 의 존속을 목표로 한다는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좀 가족주의랑은 좀 얘기가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해가 어떤 단순히 관습법상으로 남아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에도 시대에는 수백 년, 몇 년도부터죠? 17세기, 16세기?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그때부터 에도 시대부터 수백 년 동안 성문법으로 아예 이 방금 말씀드린 이해 제도가 성문법으로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뭐 2차 세계 대전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일본 제국이 원폭투하와 함께 분해되고 이제 미군의 GHQ가 일본의 미국의 시스템을 이식을 하면서 어떤 근대적인 흔히 말하는 근대적인 가족의 시스템이 일본에 정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약간 일본에서 보이는 병폐에서는 그런 관습적인 이해 영역이랑 어떤 근대 가족의 모습이랑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더욱더 가족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이제 뭐 가족에 대한 개론적인 얘기는 다한것 같고 먼저 본격적으로 고레다 감독의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전에 그 JTBC에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랑 손석희 아나운서랑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손석희 아나운서 보이나요, 혹시? 보여요. 넹. 정말 자유자재로 다루시네요. 너무 멋있습니다. 장비빨로 발제를 하겠습니다, 오늘. 당분간 그럼 소리는 들리시나요? 아주 잘 소리 들렸어요. 방금 왔는데요. 아,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계속 영상 보도록 할게요. 네. 질문 좀 인터뷰가 긴데 그중에서 세 개의 질문, 세 개의 답변만 일단 잘라내가지고 클립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가족 영화는 더안 만들겠다라는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そうですね。また60超えたぐらいでもう一度、視点の違うところから家族というものを捉え直してみたいなという気持ち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正直言うと今回の、この見る目まだ深くは、今自分ができることは全てやりきったなという、ある種の達成感というと言い過ぎ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
今やれることをやったっていう充実感の残った作品なので、今多分これ以上のものはすぐは出てこない、もう少し時間をかけてまた自分が一人の作り手として成長したところでもう一度このジャンルにチャレンジしてみたいなという気持ちに今はなってます。대개가족이나죽음을다루다보면이렇게모르겠습니다좀친파적인요소이런것들이좀들어가곤하는데근데히로카즈감독의작품들을보면어떤감정을폭발시킨다라든가하는씬은거의없는것같습니다그건어떤그뭐랄까요그슬픔이런것과늘일정한거리를두는그런감독의계산인가요そうですね。どうしてもその、まあ、今回の作品もそうですし、自分の自伝的な要素が反映されたり、自分の母親像というものを背負った形で母親が出てきたときに、作り手はどうしてもウェットになりがち、感情に寄り添いすぎる。そうなると見てる人にはトゥーマッチになっていく。なので、自分が悲しい感情からスタートした物語ほど逆に笑えるものにするとか、逆に距離を取って冷静に描くということは基本的に常に意識して、やっている作り方ですね。これはキャリア、僕のキャリアがドキュメンタリーからスタートしていることも影響し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作り手として登場人物に一体化するのではなくて、自分が作ったキャラクターであるとはいえ、どこか距離を取って観察をしていく。撮影現場でその役者と役者が演じる役をこう観察していくというスタンスで映画を作りたいというふうに。다큐감독으로출발하셨다는말씀을하니까뭐저희들이다알고있긴하지만그러니까더이해가갈수있는것같습니다근데그다른질문이긴합니다그러니까히로카즈감독의영화를통해서일본사회를들여다보는경우도많이있습니다요즘일본사회뭐우리가정확하게알수는없지만일단드러나는사건들을보면뭐엊그저께장애인들을한꺼번에살해한사건도있었고혹시어떤그일본사회의이런문제들이왜발생한다고보는지대개뭐사회적병폐현상으로설명되긴합니다만영화감독으로서의시각은어떤지도좀궁금합니다どうしても今日本の社会がある種の寛容性を失って社会的な弱者がさらに社会的な弱者に牙を向くというんですか攻撃の矛先をより下のより弱い人間に向けていくということが頻繁に起き、それがむしろ許容されてしまうというんですかね、そういう言動ヘイトスピーチも含めてですけれどもそれがこう許されてしまう社会というものを私たちが作ってしまったそのことの責任をやはり考えるべきなんじゃないかそういう社会的な要因というものをどういうふうに自分たちが捉えるのかああいう犯罪者が出た時に排除して隔離して解決するのではなくて社会の側にどういう要因があったのかというのを見つめていく作業というのが僕は映画監督としてはもしくは一人の僕はテレビにも関わっているので放送人としては必要な態度なの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今は考えています。네잘봤습니다혹시보는데불편없으셨나요영상이라든가좋습니다영상이일단저는네많이끊겼어요그래서많이끊겼어요네소리만들었습니다소리만들었어요저는되게잘들렸는데그러니까소리는잘들렸는데영상이막이렇게끊겨서까락스혹시일본어잘하시나요아니요자막자그그러니까보긴봤어요자막은정지해있으니까이렇게보였다는거죠네 열악한환경에서 이인터뷰를보여드리긴해가지고너무안타깝고일단그러면은이질문이랑답변을그냥세개로크게요약을한번해볼게요어딨지네다시아이패드로돌아왔고요일단은첫번째질문가정영화뭐이제가족영화만드는것에대해서이번에또가족영화인데다음번에가족영화를만들지않겠다라고얘기를했다그러하다나는가족영화를만들지않겠다그리고난이게태풍이지나가고가개봉하고난다음인터뷰였는데이걸찍고세번째살인이나라는가족이랑그래도좀거리가있는영화를찍고난다음에바로어느가족이라는아주당당한가족영화를한편더찍었습니다가족영화를성숙해지고난다음에찍고자했다고하는데
사실 어느 가족 이따가 얘기를 나누긴 할 거지만 어느 가족에서 보여지는 테마가 이전과 확실히 다르긴 해가지고 이게 억지로 쥐어짠 이제 뭐 막 어떤 그 감독식 가족 영화 이런 거라기보다는 가족이라는 테마 안에서 또 새로운 맥락을 발견해서 찍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찍었던 영화가 아닐까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다큐 감독 출신으로서 이제 다른 뭐 가족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심판에 빠지기 쉽고 그냥 감정이 호소하고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엄청 심파적이고 막 그 관객 천만 이렇게 끌어올리는 영화에서 이 영화 진짜 구리긴 한데 저런 장면을 그냥 어떻게든 잘라 붙이고 나면은 울 수밖에 없는 거 보면서 주먹 울고 우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런 영화로 빠지기 너무 쉬운데 그렇게 안 빠지고 거리두기에 성공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 거리두기 성공의 요소를 고레다 히로카즈는 자기가 다큐 감독으로서 어떤 감독의 커리어를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손석희 아나운서가 그래서 아나운서가 다큐 감독으로서의 시선을 다시 한번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정확히 다큐 감독으로서의 당신은 현재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일본 사회를 어떻게 진단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고레다 히로카즈의 답변은 사람들의 관용이 사라졌다. 불관용의 시대이다. 라고 답변을 했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적확한 진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우리가 이제 뭐 일본에 대해서 사실 알아봤자 뭐 어디 미디어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 정도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지금 불관용의 시대가 왔다라고 충분히 느끼고 있고 사실 세계적으로 이제 뭐 이제 뉴스 보면서 와 진짜 와 헬조선 헬반도 이러다가도 세계 뉴스 보면서 와 헬지구 그냥 어디에 이 지구 어디에서 관용을 찾아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요즘에 느끼고 있어요. 근데 고레다 히로카즈의 답변은 어찌 보면 굉장히 아까 얘기했던 고리타분한 가족주의의 얘기로 회귀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조 영화로서는 3순위에 두기는 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싶은 영화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도 많이 보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발제 참고 자료라서 본 게 아니라 원래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유명한 걸로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이기도 해가지고 이미 봤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요게 내용이 어찌 보면은 이걸로 좋은 영화를 찍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것도 사실 너무 관용어로 굉장히 오히려 요즘에는 너무 남용되어 왔기 때문에 안 쓰이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담론 있잖아요. 낳은 정이냐 키운 정이냐 와 같은 담론 그거를 어찌 보면 굉장히 직설적으로 답변을 한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화를 또 이제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줄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주인공인 류타 한번 영상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좌측에 있는 주인공 요타 아이에 대한 내용이지만 결국은 뭐 제목에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장하는 아버지가 초점하자입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라고 하고 저도 몇 번 얼굴 봤던 것 같긴 한데 배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딱 이미지를 보면 알 수 어느 정도 연상해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겠죠. 뭔가 완벽주의 어떤 성공한 커리어맨 이제 아들 저 어린 아이에게도 여기가 사립 유치원 면접이던데 정장을 입히고 이런 공간에서 아이에게 면접을 진행을 시키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렇게 적당히 경제력도 있고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시간적, 심적, 경제적 여유도 있고 負けてもあまり悔しがらないところが父親としては少々物足りなさを感じています。
平田君の好きな季節は何? 영상 연출이 잘 나오죠, 여러분? 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가 이름이 케이타라는 아이입니다. 케이타 같은 경우에 이제 극중 초반에서부터 밝혀지는데 이 케이타가 태어난 고려신 산부인과 병원에서 연락이 와요. 사실 그렇지. 당신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다른 아이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위를 파악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근무를 하고 있었던 간호사가 양자 아이와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사이좋은 어떤 이제 뭐 이제 막 아이를 낳고 어떤 아이와 함께할 미래를 그리고 이러한 가족들의 모습이 꼴보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째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피해의식 때문에 아이를 고의로 바꿔치기를 해요. 그래서 바꿔치기를 한 가정이 오늘 여러 번 나올 것 같은데 배우 릴리 프랭키 길손의 길손이 존경하는 세 명 인물 중 한 명이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가정 사이키 가의 오른쪽에 이제 리프랭키가 푸는 유다이 역 그리고 유카리 역의 두 부부의 아이와 케이타가 바뀐 거죠. 그래서 케이타가 이 사이카 가의 사이키 가의 아이이고 사이키 가에서 계속 키우고 있었던 유세이가 원래대로였으면은 노노미야 가 요타의 노노미야 가의 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키운 정이냐 낳은 정이냐 딱 그 서사예요. 너무나 직설적이고 여기에서 사실 크게 새로운 담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결국 끝으로 가면은 아, 뭐 둘 다 정이다 라는 이야기로 빠지기에 너무 쉬운 서사 구조이기도 하죠. 단적으로 이 영화가 꽤나 유비적이라고 느끼는데 이 요타가 이 아이가 바뀐 것 때문에 업무에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업무에 집중을 못해가지고 일종의 휴양이라면 휴양, 자천이라면 자천일 수도 있는데 지방에 있는 연구시설로 발령이 재발령이 난 거죠. 연구시설에서 인공숲을 조성을 하는 조성된 인공숲에서 이제 연구원의 설명을 듣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수도使用量は雨水利用によってかなり少なくなっています植物への換水と 水平域への補給水を合わせても約 42.6立方メートルで 僕ももともとあなたと同じ建築屋ですよ。この林、研究のために人工的に作ったんですよ。これはここで。ええ。 よそから飛んでくるのはそんなに難しいことじゃないんですけど、セミがここで卵を産んで幼虫が土から出て羽化するようになるまで15年かかりました。そんなに長いですか。 네. 여기서 말하는 게 굉장히 자명하죠. 무엇을 말하려는지 충분히 뻔하게 보이죠. 네, 확실히 영상이 네. 조금 끊기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볼만합니다. 볼만은 해요. 아, 알겠습니다. 좀 열악한 환경이어도 양해를 해주세요. 여기서 뭐 더 새로 제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맞아, 얘기로 돌아가서 일단은 이건 영상이 많이 끊기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영상을 못 봤다라고 상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공숲의 가정 그리고 숲의 연구원으로부터 이 숲이 자연적으로 조성된 숲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이제 수년 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조성한 숲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타가 이제 매미 유충이 탈피한 껍데기를 꺼내들죠. 꺼내들면서 어? 이 매미는? 하니까 인공숲임에도 불구하고 매미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이제 살고 있고 이제 매미 유충의 껍데기가 있다라는 거는 뭐 매미 유충이 이제 우아기까지 뭐 수년의 시간이 걸리니까 그만큼 오랫동안 이 숲이 어떤 자연적 환경 자연적으로 조성이 된 숲과 크게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이겠죠. 그래서 이 유비적인 관계로 봤을 때 굉장히 자명합니다. 그래서 뭐 오해할 여지가 없어요. 숲이라는 것은 가족이죠. 그리고 자연적으로 조성이 되었느냐, 인공적으로 조성이 되었느냐는 혈연, 피에 섞임의 유무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서 매미는 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족을 구성하는 요소로 그냥 정이라고만 딱 떼어놓고 봤을 때 뭐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그 함께한 시간이 가족을 만들고 정을 만들다라는 굉장히 자명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극중에서 영화 자체는 사실 맘든새가 좋은 영화긴 한데 저는 고레다 히로카즈의 다른 영화를 안 보고 이 영화만 봤을 때는 사실 그래서 말하는 게 뭔데 말하려는 게 뭔데라는 의문을 쉽게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 아까 그 노노요미 이름을 잘 못 외웁니다 제가 노노미야 가와 사이키 가가 어찌 보면은 그 두 가족이 합쳐져서 하나의 가족을 어떤 더 큰 집단으로서의 가족을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서로 교류를 하고 이제 아이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어찌보면 그런 거죠. 그래 그러면은 낳은 정도 정이고 키운 정도 정이냐? 라는 양시론으로 빠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지? 그럼 도대체 정은 무엇이지? 그렇다면 뭐 피는 무엇이고 같이 함께해온 역사는 무엇이지? 라는 의문에 빠지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식구로서의 가족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은 다음에 말씀드릴 영화인 어쩌면 일어날지도 몰라 가족은 오늘 저희 이제 제가 준비해온 발제의 부제였던 가족으로서의 세계, 세계로서의 가족 중에서 앞에 가족으로서의 세계 의 테마를 맡고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줄거리를 설명을 해주자면 일단 초점화자가 코이치라는 어린 아이입니다. 코이치는 이제 가고시마 에 살고 있고 가고시마에 이제 활화산이 잠시만요 까떡을 끌게요 활화산이 계속 분화하는 그런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실제로 이제 뭐 마그마가 들끓고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지속적으로 화산재가 막 날아들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창문을 달고 환기를 하면서 전부 그 화산재를 닦아줘야 하는 그러한 마을에서 자라고 있죠. 근데 그 마을에서 어떤 흔히 정상 가족이라고 말을 하는 이제 뭐 엄마, 아빠, 자식의 두 개의 세대로 되어 있고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엄마, 아빠, 자식 중에서 결혼이 없는 그 정상 가족의 형태로 살고 있진 않습니다. 일단은 엄마와 살고 있고 그리고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아빠와 동생은 별거를 하고 있어요. 오사카에서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꿈은 가족이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코이치의 꿈은 가족이 다시 합쳐져가지고 다시 자기가 유년기에 기억했었던 그 즐거웠던 때로 돌아가는 거이고 흔히 말하는 정상 가족의 형태를 회복하는 거죠. 근데 동생인 유노스케는 코이치랑 약간 나이차도 조금 더 있어 보이고 엄청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작중에서 어떤 다른 일반적인 어른들보다도 성숙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요이 유노스케는 아빠와 살고 있으면서 아빠가 이제 가족 어머니와 이혼을 한 것도 어찌 보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정신 못 차린 철 못 든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꿈을 쫓고 이제 인디밴드 작은 인디밴드에서 보컬리스트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영화에서 그려지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가정사 이제 가사일 기본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오히려 완전 한참 어린 아들인 유노스케가 담당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유노스케는 그런 아빠와 살면서도 어떤 불만 같은 게 전혀 없어 보이고 형인 코이치가 가족이 합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그거는 이기적인 꿈이다 그것은 불가능할 거다 라고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노스케가 봐왔던 가족의 모습도 어떤 그 정상 가족을 꾸리고 있었던 그 유년기의 모습도 그렇게 유쾌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결국 억지로 봉합을 해봤자 다시 한번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영화가 굉장히 동화적인 분위기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제 코이치와 그 코이치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신칸센 가고시마의 신칸센 철로 역사가 새로 이제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반대편 노선에서 서로 마주오는 신칸센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현을 하고 그래서 그 에너지가 발현이 될 때 소원을 빌면은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 우리 신칸센이 만나는 지점으로 가서 우리의 꿈을 이루자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여로형 그게 형태를 띄고 있죠. 여정을 통해서 어디에 이루고 그 여정을 통해서 성장을 이루고 전형적인 이런 여로형 그게 서사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치가 이제 아빠에게도 나는 뭐 이런 꿈이 있다. 나는 우리 가족이 다시 한번 이렇게 합쳐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옛날에 그 정상 가족의 형태를 이루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아빠가 얘기하는 부분이 어찌 보면은 이 영화의 주된 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먼저 잠깐 보고 마저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心配せんでいいって兄弟やもん。顔向けてけんじゃろ。田島さんと。田島さん。田島さん。世界に作りたいもの作って売ってる人がおるの。そげんもん作ったら田島の神様に顔向けてけんじゃろ。田島さんと可愛い娘と孫のどっちが大切やっこ。 田島さん。おお。母ちゃんに怒られへんか電話。何言うてんねん。父ちゃんが黙っとったらバレへんやん。それもそうやな。 みんな元気か？みんな元気にやってるわ。ただな。ね、分かりました。より戻すんやったら急いだ方がええで。母ちゃんに好きな人でもできたんか？ちょっと気になる。それやったら自分に聞いてみたら。 なことできるかい。父ちゃんはもう光一たちのこと大事じゃないん。そんなことないで。でもな、父ちゃんは光一に自分の生活よりもっと大事なもんのある人間になってほしいんやけどな。何やそれ。例えば 音楽とか世界とかやな。
世界ってなんや。よう分からんわ。まあ、そのうち分かるようになるよ。そのうちっていつや。そのうちっていつやね。네,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죠. 그런 작은 일들보다 세계를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라 가지고 아이 이제 처음에 이 얘기만 들었을 때 관객 역시 뭘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 영화의 메인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이치는 신칸센 만나는 지점에서 소원을 빌고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제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길을 잃게 돼요. 길을 잃어가지고 동네 순경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위험한 이제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지낼 데가 없죠. 지낼 데가 없으니까 그 코이치와 함께 떠난 이제 인물들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아, 그 순경의 도움을 받을 때 너희는 뭐 이제 어디서 왔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물었을 때 아, 할머니를 보러 왔다 라는 식으로 대충 무마를 해가지고 이제 그 할머니를 찾아 돌아다니는데 본인들은 할머니를 찾으러 온 게 아니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찌할지 모르면서 이제 그 마을을 배회를 하다가 우연히 만난 할머니에게 자연스럽게 뭐 할머니 하고 외치면서 진짜 우리 할머니인 양 이제 도와달라는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왔냐고 많이 늦었다고 하면서 순경을 속이고 이제 아이들을 집안에 들이게 되죠. 그렇게 이 아이들은 여행 도중에 정말 낯선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할머니 이 노부부와 아이들의 접점은 없다고 보아도 좋아요. 이 아이들이 이 노부부를 선택했던 것도 그냥 단순히 운 좋게 걸어가다가 공경을 피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노부부를 만났을 뿐이었고 그 노부부 입장에서도 그 아이들을 도와줘가지고 얻는 게 전혀 없죠. 얻는 게 분명히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부부는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여정을 겪고 난 다음에 코이치는 신칸센이 만나는 걸 보았을 때 가족이 다시 화합하게 해달라고 중간에 빼먹은 얘기가 있는데 가족의 화합은 가고시마의 아까 화라산 얘기를 했잖아요. 그 화라산을 진짜 분할을 해버려가지고 가고시마에 살고 있는 엄마와 이제 조부모님 자신과 함께 본가였던 오사카로 돌아가가지고 자연스럽게 합쳐지는 그런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어찌 보면 세계를 포기하고 가족과 내일을 찾는 거겠죠. 근데 신칸센을 만날 때 그 소원을 빌지 않습니다. 빌지 않고 나중에 이제 동생인 유노스케가 어떤 소원을 빌었냐고 물었을 때 나는 그걸 빌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나는 세계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의 모호했던 테마에 이 영화까지 같이 보면은 어느 정도 고레다 히로카즈가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해서 그 사이키가와 이제 료타의 집이 합쳐져서 하나의 집을 이룬 것 같다. 어떤 또 하나의 형태의 가족을 이룬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고 방금 그렇게 아버지가 된 어쩌면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에서도 그 노부부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했던 거는 극중에서 밝혀지는데 그 처음에 할머니라고 외치면서 도움을 청했던 그 아이가 자신들의 손녀와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거기 있지 않던 손녀와.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도왔던 거는 그 아이들로부터 자신의 혈육의 모습을 이입을 해서 또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거였겠죠. 그러니까 요지는 그겁니다. 아까 얘기를 했듯이 낳은 정도 정이고 키운 정도 정이다 라는 양시론이라기보다는 그 둘이 그냥 하나의 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았다라는 인연, 그것도 하나의 인연이죠. 그리고 키워
왔다라는 함께 쌓았던 인연. 이게 다 하나의 인연이고 그 인연이 시간과 함께 이제 시간을 들여가지고 공유하는 기억들이 많아질수록 하나의 정이 되는 거고 그러한 공유의 역사가 모여가지고 가족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코이치가 세계를 택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 좁은 나의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정상 가족의 형태 안에서의 가족을 선택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런 인연들로 인해서 나와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했다라고 저는 이 영화의 테마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재였던 세계로서의 가족,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족으로서의 세계, 그 세계의 모든 것들, 모든 존재자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혈육으로서 어떤 유전자를 공유하는 자로서의 가족에 천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테마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랑 어쩌면 일어날지 몰라 기적을 두 편을 동시에 보고 난 다음에 생각을 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가 또 개봉을 하면서 아,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떤 세계관에도 그의 시선과 진단에도 뭔가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너무 거의 한 시간 동안 달려왔던 것 같은데 원래 피드백도 막 받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제가 지치고 듣는 여러분도 지칠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좀 먼저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마이크가 켜져 있는 네네. 아 혹시 이 책 보셨어요, 여러분? 아, 고레다 히로카즈 사기만 했습니다. 소장용으로. 이거 되게 재밌고 그 뭐라고 하죠? 그 작품의 약간 이면에 있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되게 읽기 쉽게 적혀 있어서 그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진짜로 일어날지 몰라 기적 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 영화가 그 한 프로듀서가 그 JR 규슈라는 그 신칸센 운영사로부터 그 사업을 하나 따와서 그 히로카즈 감독한테 제안을 해서 기획이 된 영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규슈 신칸센이라는 그 선이 새로 개통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개통을 앞두고 그 신칸센 노선을 홍보하기 위해서 영화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제작비를 지원할 테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안이 와서 그 신칸센을 모티프로 그 기획이 된 영화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되게 그 흥미로웠던 게 아, 이렇게도 돈을 가져와서 영화를 만들 수가 있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선전 영화가 되지는 않잖아요. 되게 히로카즈의 훌륭한 필모그래피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 거를 또 나쁘게 생각할 만한 것은 또 아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얘기 그만해주세요. 네? 돈 얘기 그만해달라고 합니다. 너 돈 얘기 너무 중요한데.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이 돈이 없으면 예술을 못 합니다, 카락스. 정신 차리세요. 소수는 쓸 수 있는데. 아, 할 수 있어요? 예, 이런 거는 못 하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뒷부분에 가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개봉을 못 했다고 해요. 왜냐면 그 규슈 신칸센이 개통을 하루 앞두고 그 전날에 동인천 대지진이 발발을 했대요. 동일본이요. 동일본 대지진 맞죠? 네, 동인천. 동인천 대지진 말고 동일본 대지진. 제가 동인천 대지진이라고 했어요? 네. 아, 동일본 대지진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영화의 개봉도 좀 그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영화를 그 상영을 했대요. 공동체 상영이라는 방식으로. 공동체 상영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립 영화나 저예산 영화들이 자주 하는 방식인데 그 대만 뉴웨이브도 이런 식으로 초기 영화들을 상영을 많이 했거든요. 공동체 상영이 극장 상영이 아니라 극장이라는 건 이제 멀티플렉스를 주로 통해야 되잖아요. 거대 자본이라는. 근데 공동체 상영은 우리 같은 이런 공동체 있잖아요. 이런 공동체에서 1회 상영당 얼마라는 식으로 이제 DVD를 받아와서 우리끼리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소규모 공동체 상영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상영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또 됐다고 합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네. 예. 제가 아니죠. 있으니까요, 저인가요? 일단 성인들한테 여쭤보고 저희 경계 회원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그 네. 발제를 마무리하신 걸까요? 아 아니요, 아직 남았습니다. 옵시 알겠습니다. 어느 가족 얘기를 못했어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그럼 저 하나 더 말할래요. 네네. 이거 책 얘기 또 하는 건데 되게 재밌어요. 이거 제가 경계에 갖다 놓을게요. 그 이 장면이 있거든요. 아 이거는 그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한 장면인데 여기 이제 그 릴리 프랭키가 아 혹시 성율 이 장면 알아요? 이 장면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잠시만요. 어느 장면이죠? 이 장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해서 네네 이 장면 기억나요? 아 그 설명 그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그 화면이 작아서 네 그 후쿠야마 있잖아요. 그 네. 정우성 닮으신 분 아 네네네네 정우성 그 배우가 극 중에서 릴리 프랭키한테 그냥 둘 다 우리가 기르면 안 될까요? 라고 하잖아요. 아, 네. 어디지 알 것 같네요. 근데 그때 이제 릴리 프랭키가 네. 너무 화가 나서 그 후쿠야마를 때리는 씬 네네, 있잖아요. 네네. 그 씬 한번 보여드릴 네, 바로 건가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찾는 동안 뭐라도 또 얘기를 해주세요. 몰랐던 사실. Did you know it? 찾았습니다. 괜찮아요. 일단 그거 보고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말씀을 해. 알겠습니다. 테이크아웃에 카츠 카레 1つ. 네, 소소 맞습니다. 아. 집에 아이츠 노에츠상가 하라스카시테 맡테루카라. 한분 보게데테 고도모 가리 시차테루카라사. 뭐 이엔나가 고도모 4인 이르요나 몬다야. 5인 네 고도모. 一人じゃとっても面倒見きれない俺かじゃあ二人ともこっちに譲ってくれませんかあ二人ってケイタとユセとそれ本気で言ってるええダメですかあなよゆうがと思ったら失礼よ、ちょっと何よ子供の幸せを考えた時に私たちの子供が不幸だっていうのお金ならまとまった額用意できますからなんか吉根そう買えへんもんがあんねくリリプレンキがくフクヤマ씨를이렇게팍때리잖아요네근데거기서뭔가망설임같은게느껴지지않았나요뭔가약하게때리잖아요아그쵸이게원래그히로카즈가쓴각본에는이렇게안돼있었대요그러니까단호하게후쿠야마를비난하면서강하게이제그약간손찌검을하는그런내용으로되어있었는데이게릴리프랭키의애드리브였다고하더라고요그러니까릴리프랭키가생각하기에이극중의유다이즉이제그후쿠야마에비해서가난한집안의아버지는그가살아온인생을고려했을때이렇게반응을할것같다라고생각을해서그약간망설이는듯이그를이제그비난하는제스처를취했고그리고이게히로카즈입장에서는촬영을하고나서되게기뻤던장면중에하나라고해요
근데 이 책 전체를 읽어보면 히로카즈 자체가 그 배우와의 소통에 되게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각본이 그 촬영 도중에 배우의 의견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에 거부감이 크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 보면서 느꼈던 게. 그리고 또 그렇게 아버지 여담 하나 더 얘기해도 되나요? 님 질문 있어요. 네. 그 아 두 분께 질문인데 네. 기선 말 쭉 하고 물어볼게요 그럼. 예, 네, 기선 말씀해 주세요. 여기 그 주연이 이제 후쿠야마 마사하루라는 분인데 그 정우성 씨 닮았잖아요. 되게 잘생기셨는데 그 원래 일본에서도 약간 그 대중적인 상업 영화 위주로 상업 드라마나 이런 걸 위주로 작업을 하시는 그 배우셨대요. 근데 이제 그 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에 처음으로 출연을 하게 되는데 히로카즈 작품 라인업에서는 이 계기가 후쿠야마 본인이 그 만나자고 제안을 했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기가 어떤 예술가로서의 커리어에 좀 다양성을 부여하고 싶어서 그 당신 같은 그 작가주의적인 그 방향성을 추구하는 감독과 한번 작업해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쿠야마가 있고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지인이 한 명 있었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 지인을 통해서 그 인연이 돼가지고 그 뭐 굳이 다음 작품에 출연하게 되는 건 아니더라도 한번 만나서 같이 밥 한번 먹자 해서 그런 식으로 그때 인연을 맺어서 얘기하다가 거기서 이제 좋은 인상을 받아서 출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교훈 하나를 얻은 거는 아 그 이런 분하고의 식사 자리 한 번 한 번이 나중에 굉장히 또 소중한 인연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랑 식사 한 번 하는데 얼마 된다고 했죠? 저거 진짜 충격적인 뉴스였는데. 네. 워렌 버핏 막 몇십억 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그렇죠. 저하고는 7천이면 됩니다. 아,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돼요. 당신이랑 식사를 하려면 쉽지 않네. 7천 원이면 충분하죠. 아,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맥베스 질문해 주세요. 그 지금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의 그 일본어 원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번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혹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럴 때는 그대로예요. 소시대 소시대 오토니나루가 그대로 그냥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뜻이라 오히려 그 뭐였죠? 아까 전에 진짜 이런 기적이 원제가 그냥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그거죠. 어느 가족도 그냥 가족이잖아요. 아니요. 좀도둑 가족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좀도둑 가족이란 뜻이에요. 만비키 가족 그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만비키 가족고 네. 만비키란 뜻이 애초에 정해져 있어요. 완전 좀도둑이 아니라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조금씩 훔쳐와서 나오는 도둑을 만비키라고 일본에서 불러요. 아, 도로보랑 약간 어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도로보랑 완전 달라요. 도로보는 완전히 우리가 흔히 하는 검은 봉면을 쓴 도둑의 느낌이 강한데 만비키라고 하면은 이제 물건을 조금씩 가져다가 훔치는 이런 사람을 만비키라고 정해서 부르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가족이라고 했을 때 되게 사람들이 반발을 많이 했었어요. 왜 만비키 가족이라고 이름 써도 되는데 굳이 어느 가족을 해가지고 의미를 뭐라고 해야지? 뜨게 만드느냐 두루뭉실하게 만드느냐 이래가지고 그때 얘기가 한번 있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물어본 이유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아 되게 제목을 잘못 지은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을 되게 번역했다. 왜냐면 전 그 어느 가족은 되게 감명 깊게 봤는데
이번에 이 그렇게 아워즈가 된다는 2013년도 영화여서 그럴지 몰라도 뭔가 시각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이 전혀 없고 제가 느끼기엔 되게 아버지가 되는 감정? 이 공감이 안 되는 게 있고 되게 이벤트성으로 일어난 일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된다라고 결론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잖아요. 뭔가 말씀하신 그런 정에 대한 깨달음이라던가. 근데 그 매미씬에서도 15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게 노골적으로 뭔가 얘기를 딱 해주고 그 갑자기 의미심장한 그 곤충 채집가 같은 분이 나와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바로 이제 아버지가 돼서 막 아들을 찾아서 달려가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되게 잘 짜여진 듯한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식의 연출이라고 해야 되나? 좀 부자연스럽다고 느껴가지고 뭐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보면 더 말할 게 많겠지만 뭔가 어머니는 되게 자동으로 되는 것처럼 연출해놓고 아버지는 된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이건 논지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영화 보신 분이 많으니까 네, 성율님과 다른 회원님분들은 어떻게 이 영화를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여성주의가 분명히 이야기해볼 지점이 있는 게 그 어느 가족 개봉했을 때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어느 가족을 그 성율한테 스포일러를 조금 당하고 봤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성율이 그때 책 모임 추추 책 모임이라는 책 모임을 할 때 이 그 어느 가족 개봉 직후에 그 영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대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성율의 추천으로 영화를 보고 너무 좋아서 그 연락을 했더니 성율이 이제 추추 책 모임에서는 그 어느 가족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었다. 라고 하셔서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둔감한 시선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비판이 그런 관점에서 나온 비판 아니었나요? 그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그 여성주의적 시선에서 보았을 때 좀 그 히로카즈가 설정한 가족이라는 개념에 일부 좀 가부장제적인 그 전제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비판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어떤 정상가족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외견상. 이게 뭐 이따가 마저 얘기할 거긴 한데 어느 가족에서도 이제 비혈연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할머니 역할, 엄마 역할, 아빠 역할, 뭐 이제 누나 역할 동생 역할 이런 식으로 어떤 기존의 가부장주의적 가족에서 정상가족으로 부르는 그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따가 얘기할 거긴 한데 약간 좀 메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정상이다 뭐 이제 뭐 피가 안 섞이더라도 이러한 어떤 롤모델은 각각 어떤 분업을 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히로카즈가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작중의 인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작중의 인물들 역시 어떤 그 사회의 아비투스를 완전히 체화한 이 사회에서 정상이라고 부르는 게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근데 결국 그 형태가 아닌 어떤 유사한 형태에 불과하고 그 형태를 지망하고 그 형태에 들어맞는 게 완벽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결손 가정일 뿐인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내적 그 사람들 이제 화자들 내부의 그런 내적 모순들로 인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따가 일단 마저 그 얘기를 하기로 하고 맥베스가 또 이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제가 아까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밑밥을 많이 깔아놓긴 했는데 너무 사실 직설적이고 자명하고 사실 이 영화만 단독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반문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거기서 하나는 사실 제가 이제 정확히 어느 포인트에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모성 같은 경우에는 이 가부장주의 사회에서 요하는 어떤 모성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면 자연히 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려내는 듯한 부분은 저는 그런 부분은 그거에 오히려 반증을 받았어가지고 그러니까 내용 중에 그게 나와요. 그 이제 이 요타와 미도리 이 노노미아가에서 요타와 미도리가 얘기를 하다가 아이가 바뀐 것에 대해서 미도리가 얘기를 해요. 나는 몰랐다. 엄마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난 바뀐지 몰랐다. 그리고 나의 피, 나의 혈육이라고 하는 류세이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키워왔던 케이타에 대해서 나는 어떤 그런 모성이 발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여성에게 선천적으로 여성이 마치 선천적으로 막 모성을 가지고 태어난 어떤 모성의 화신 마냥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결국 같이 살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가족에 대해서 정을 어떤 그 역사를 통해서 쌓아왔던 거를 또 방증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어떤 모성 신화에 대해서도 히로카즈가 부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했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아무도 모른다라는 다른 영화이긴 한데 이전에 아무도 모른다라는 1980년도에 이제 아이들을 방치를 해서 그 아이들이 뭐 이제 사망하고 뭐 어떤 이런 사건들을 다뤘었는데 여기서도 그 르포 이것도 르포적인 영화인데 여기서도 모성이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모성의 환상에 의하면은 자기가 낳은 아이를 그렇게 유기하고 버릴 일도 없고 뭐 끝까지 막 책임지고 키워야 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환상에 의해서 가려지는 모습들을 다룬 영화를 찍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맥베스가 어느 포인트에서 그렇게 그런 자문을 발견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면은 같이 봐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특정 장면이라기보다는 영화 전반적으로 그런 미도리 캐릭터 주인공의 부인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보여지는 방식이 진짜 틀에 박힌 그런 엄마면은 아 우리 아들 막 이러면서 막 아들 바뀌든 말든 일단 다 좋아해주려고 막 노력하고 막 엄청 막 그런 수동적인 여성상의 극치라고 생각했고 뭔가 그 고레다 감독이 되게 사회적으로 시선의 변화를 주려고 노력한다고 하기에는 그 여성 캐릭터엔 너무 변화가 없지 않나. 물론 2013년인 시대에 그거를 고려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끝끝내 영화 자체에서 뭔가 주인공이 부성에 대해 품고 있는 의문은 되게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여자가 어찌됐든 느끼는 죄책감 있잖아요. 내가 내 아들도 못 알아봤다는?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그 영화의 어느 곳에서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걸 보고 맥베스 혹시 그 네. 바닷마을 다이어리 보셨어요? 아 그래요? 그 대체로 히로카즈 영화가 그 주연들이 남성이잖아요. 근데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이제 주연들이 네 명?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전부 다 여성들이거든요. 여성 배우들. 그래서 혹시 저는 그게 그 혹시 보셨으면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 했어요. 그 전형적인 여성 캐릭터로 그려진다는 그 느낌이 바닷마을 다이어리에서도 그렇게 느껴지는지 궁금해서 나중에 혹시 보시게 되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궁금한 게 사실 저는 바닷마을 다이어리가 일단 빛깔은 엄청 때깔은 엄청 고운 거기에 있는 이제 배경이 되는 그 로케이션으로 잡은 공간도 너무 예쁘고 갈등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영화예요. 그 이제 네 명의 이제 여성 주인공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자잘한 갈등이 있는데 이거는 결국 봉합이 돼가지고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떤 또 이제 막 가족의 의미 막 아 뭐 이제 꼭 이제 정상 가족의 형태가 아니어도 막 이러한 게 충분히 예상이 되는 영화였었어가지고 사실 거기서 오히려 전형적인 어떤 여성에게 기대는 상 같은 거를 통해서 그런 클리셰들을 통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로 그려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이제 맥베스가 본다면은 그래서 이게 여성주의적으로 어떤 새로운 담론을 이끌어내는 영화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궁금하기는 해요.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네네네 사토 말씀하세요.
지금 아 말씀 마저 하세요. 저 나중에. 아 네네네. 그럼 그 고레다 영화가 사실 영화들이 일단 다 편합니다. 다 편하고 어떤 급진적인 담론을 제시를 해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려지는 인물들은 대부분 소시민적이라고 하려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들을 그냥 공유하고 있는 인물들이고 미도리뿐만이 아니라 사실 유타 같은 경우에도 막 어떤 그 남성성 흔히 말하는 그 남성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성이라는 게 가부장주의 사회가 부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부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찌 보면은 막 학습되고 뭐 처음부터 이제 그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와의 갈등을 통해서 나중에 학습되고 성장하는 것으로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노타 같은 경우에도 가부장주의적인 그 사고관에서 벗어났냐 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굉장히 가부장주의적인 인물로 나왔고 전형적인 인물이고 인물들이 다 전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큰 담론을 이끌어낸다기보다는 감정선을 분명히 건드리는 게 있죠. 그리고 단순히 막 슬픈 장면을 연달아 제시하고 아까 이제 발제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그래도 그 감정의 실체에 조금 그래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무리 이게 잘못됐고 이건 병폐이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우리도 이런 시스템 안에서 교육받고 자라왔던 사람들로서 그 코드에 반응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코드를 고레다 감독은 굉장히 적극 활용하는 사람이긴 하구나 라고 항변을 해보자면 항변이긴 한데 맥베스의 어떤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도 동의는 해요.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까르스와 사토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먼저 하세요. 아 근데 저는 사실 기대를 많이 했던 게 그 어느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까 사실 좀 기대했어요. 좀 묻혀지는 감이 있긴 한데 아, 네. 저는 어느 가족을 일본에서 직접 봤어요. 6월달 개봉하고 나서 얼마 바로 지나지 않아서 근데 되게 어땠냐면 사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본인이 지금은 일본에서 작업을 하는 걸 멈췄어요. 아예 지금도 다음 차기작도 그 파비엔날에 관한 진실도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거고 다음 감독도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서 작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의 주된 원인이 첫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랑 진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영화에서 이미 처음 단계에 가족에 대한 고민을 원래 사실 아까 전에 성윤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정상 가족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관념이 되게 강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그걸 강요하는 분위기가 되게 강해요. 심지어는 히로카즈 감독이 되게 고민했던 부분도 영화를 만들 때도 되게 그런 정상 가족에 대한 부분을 계속 클레임을 걷는 제작 단계에서부터 클레임을 걷는 경우도 있었고 어느 가족의 경우에는 이 영화가 제 기억에는 NHK였나? NHK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NHK였나 아사히 신문이었나 모르겠는데 거기서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내에서도 가족 그 감독이 생각하는 대안적인 가족이나 그런 생각에 대해서 그쪽 방식으로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었고 나중에는 일본 대중들은 당신을 되게 앞으로는 좋은 감독으로 보지 않을 거다 외국에서 어떻게 보여질지 몰라도 이런 협박까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게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탔을 때도 일본 총리가 아예 대놓고 만비키 가족과 같은 가족은 일본 내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이면 되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아까 전에 나왔던 인터뷰에서 히로카즈 감독이 말했던 그 일본의 불가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되게 절박한 심정이 한편으로 담겨 있었다고 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도 일본 영화계에서도 다양성을 주장하는 영화들이 많이 사라지기도 있기도 하고 우리가 어찌 보면 이제까지 히로카즈 감독이 만들어왔던 영화들이 오히려 일본 내에서는 되게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혹은 사람에 따라서는 되게 급진적인 생각을 담을 수 있는 영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데, 네. 혹시 우리나라는 이제 그 극장이 네. 그 뭐 거대 투자 배급사 중심으로 구성 구축된 멀티플렉스 형태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그런가요? 일본도 대다수는 그래요. 다만 일본의 가장 지금 일본은 지금 그런 멀티플렉스의 수가 매우 줄어들었어요. 극단적이다 싶을 정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넷플릭스를 보는 것처럼 예전부터 이미 그런 구독 시스템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TV로 볼 수 있는. 디지털 TV가 도입되면서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TV, 테레비로 보는 게 더 편하다라는 생각과 더불어고 네. 극장 수가 유지되면서 멀티플렉스가 주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같이 주는 거네요? 같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적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반응 그냥 영화를 본다는 의미가 영화 지금도 영화를 보는 사람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지금도 영화 같은 경우는 일본 영화가 되게 그게 좀 힘들어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본 영화 산업에 전문가 있었어가지고 아까부터 조언을 얻었어야 되는데 좀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맥락이 해당 국가의 산업 맥락이 보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하네요. 까락스 먼저 질문해 주세요. 네, 저는 맥베스의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히로카즈 첫 영화로 봤는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있구나. 근데 히로카즈 영화를 이렇게 쭉 다 보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가 제일 상업적이었던 것 같아요. 히로카즈 영화 중. 그래서 그렇게 자기적으로 느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보면은 아 이게 존나 자기적이다. 약간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비춰진 여성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어디에서 수업을 듣다가 거기서 이제 주로 다뤘던 영화가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굉장히 여성주의적 색깔이 강한 영화잖아요. 근데 그 영화의 주된 모티브가 된 영화가 히치콕의 현기증이에요. 그 버티고 현기증. 근데 현기증 보면은 히치콕 영화가 다 그렇지만 굉장히 남성주의적이고 주인공 거의 다 남성이고 그리고 그들이 항상 진실을 알고 있고 여성들은 항상 피해자거나 희생자가 되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런 영화를 보고 이런 여성주의, 그러니까 그 남성 우월주의적 시각의 아주 철저한 영화에서 어떻게 모티브를 따와서 여성주의적인 영화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 감독도 실제로 현기증에서 모티브를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해주신 게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보고 그런 불만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래요. 그러니까 현기증도 그 시각을 빼면은 굉장히 배울 점들이 많겠죠. 괜히 히치콕이 아니니까. 뭐 어떤 서스펜스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나 아니면 뭐 배우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뭐 그 장면 내 스테이징이나 배울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그거대로 가져가고 동시에 그 영화에서 내가 느꼈던 어떤 문제점들이나 비판하고 싶은 점 그거는 그거대로 또 따로 가져가서 그걸 함께 발전시키면 뭔가 좀 새로운 시각에 아니면 나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뭐 비평을 하거나 아니면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옛날에 볼 때는 몰랐는데 가장 최근에 본 영화가 어느 가족인데 히로카즈 그 보다 보면 약간 불편한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야 라고 말하면은 뭐 할 말 없는데 실제로 이래 일본은 일본에선 가족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면 뭐 할 말 없는데 어쨌든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좀 더 파고들고 발전시켜서 뭔가 우리가 영화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보여준다면
백투더퓨처에서 그 조던 신발 뭐 그런 것처럼 훗날 뭐 미래에는 현실도 어쩌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정은 그러니까 그렇게 느꼈다면은 그건 아니야, 그건 맞아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네 가치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끝입니다. 좋습니다. 또 발언권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이게 와 시간이 진짜 금방 가네요 생각보다요. 네? 이게 약간 그런 네. 느낌이라서 네. 그러니까 마이크를 다 켜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자기가 말할 때만 마이크를 키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그쵸. 저번 주 한번 해보니까 느낀 게 그 이 마이크를 키고 끄는 게 뭐 버튼 하나로 톡톡 하면 끝나긴 하는데 아 이게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발언권을 얻는다는 뭔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부담이 되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네. 제가 말을 하면은 네모나게 이제 노란색 화면에 주황이 네. 올라온다면서요 아 네 그런 설정도 있어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그런 거 생각하면 약간 그 확실히 오프라인에서 말할 때랑 여기서 마이크 그 말해야지 하고 키고 말할 때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또 본인도 바로 마이크 꺼버리고 발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어느 가족이 사실 메인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일단 초반에 제가 제 얘기 너무 많이 했어요. 원래 이제 처음부터 와 제가 이제 어제도 야간 근무를 하는데 근무하면서 망했는데 내일 발제 준비가 전혀 안 되는데 이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 이제 뭘 하지 생각하다가 또 갑자기 밀려드는 업무와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 퇴근하고 딱 오침을 갖고 깨서 좋아 마음을 정했다. 난 다 내려놓고 다 이제 다른 우리 경계 멤버들에게 발언권들을 덤핑하면서 그럴싸하게 진행을 해야겠다 했었는데 제가 너무 혼자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랑 어쩌면 일어날지 몰라 기적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연달아 보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하고 글로도 이제 남겨놨던 그게 있어가지고 좀 너무 제 얘기 그리고 특히 이제 글로 말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면전에서 구두로 얘기하기 적합하지 않은 포맷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느 가족은 차라리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어느 가족에 대해서 어느 가족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여러분과 얘기를 좀 나누면서 좀 얘기를 나누면서 담론을 발전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족은 그래도 대부분 보신 것 같아가지고 뭐 줄거리 막 하나하나 요약하고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러지는 않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아까 사토가 말했던 것처럼 좀도둑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누군가는 뭐 막노동을 하고 누군가는 이제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누군가는 이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이제 나올 그 유사 가족의 경제적 지주가 되고 있는 어찌 보면 또 정신적 지주인 그 할머니의 연금을 또 받아가면서 그렇게 겨우 생계를 유지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좀도둑질을 하면서 아주 어린 그 가족의 구성원들까지 좀 도둑질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일단 장면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마저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집이 여기서 연금을 수령하면서 이 좀도둑 가족을 어느 정도 보호하고 살리고 있는 안 바뀌었어요? 잠시만요. 나오나요? 네. 이 할머니의 집으로 이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집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떤 모종의 이제 유사 가족을 형성을 하고 살아가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있죠. 여기서 이제 민간복지사가 이제 뭐 독거노인이나 그런 사람들 돕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 민간복지사가 오니까 이제 벌어지는 그냥 짧은 해프닝에 대한 장면입니다. 아야야. 하이. 아, 너무 こんにちは. 요네야마데스.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빨리빨리 스킵을 할게요. 그래서 이 영화 다 이제 어느 정도 그냥 얘기를 하면서 바로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장면들만 차라리 그쪽 부분들만 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무리 봐도 방금 설명을 들은 부분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이 보셨던 바와도 그렇고 어떤 이 사회에서 정상 가족의 형태로 불러내는 그런 가족이 아니에요. 아까 사토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에서는 이 영화를 보면서 뭐 이런 가족은 일본에 있을 리가 없다. 이제 뭐 너의 이제 영화 감독으로서의 커리어는 끝났다라고 고레다 감독이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사회에 어찌 보면 치부와 같은 가족이죠. 이 가족들 개개의 구성원들 개개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적 그 사회가 놓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민간복지사가 와가지고 이 아이들이 지금 쫓겨나가지고 그냥 밖에서 선보나 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눈 장면이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에서 공부할 수 없는 애들이나 학교에 가는 거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 막가자 가게 뭐 이제 조그만한 문방구 같은 데서 또 이제 그 새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들어오게 된 동생과 또 좀 도둑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저 얘기를 하는 심리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 아, 진짜 학교 다니는 애들은 안 돼. 다들 학교 다니지 말고 이제 우리처럼 이제 다 좀 도둑질하면서 가족들이 이제 막 얘기 나누면서 굉장히 자조적으로 이제 뭐로 사냐 훔치면 되지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조적인 그런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정상 가족의 형태를 계속 취하려고 해요. 아까도 이제 제가 예전에 영화를 보고 책 모임에서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을 때 비판을 받았다고 했던 부분도 그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계속 이 감독은 뭐 비효력 집단을 상정을 해놓고서는 정상 가족의 이제 롤들을 가족 구성원의 롤을 부여를 하고 있느냐 이거 좀 구리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보면 작중에서 계속 이제 그 릴리 프랭키가 분한 주인공 중에 한 명 이름은 모르겠네. 어쨌든 이 계속 이 쇼타라는 아이에게 이 쇼타라는 아이의 이름도 본명이 아니라 그 릴 프랭키의 이제 본명을 아이의 이름으로 준 거고 나를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라라고 하는데 이 쇼타라는 아이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않아 계속 이 저기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릴 프랭키는 아쉬워하죠.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유리라는 새로 들어온 아이에게 좀 더 도둑질을 시키니까 쇼타가 현타가 와가지고 이게 맞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마음이 상한 모습을 위로하기 위한 장면인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やっぱね。ゆり心配してずっと玄関に座ってんの。 아, 근데 아까는 안 그랬는데. 네. 이거 이번은 그 소리가 약간 되게 뭉개져요. 아, 뭉개져요? 약간 그 소리의 슬로우 모션 건 것처럼 들려요. 소리의 슬로우 모션?
어허. 네. 네. 그러니까 소리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아까는 전혀 아니랬는데. 지금도 그런지 봐주세요. 전한데. 지금도 그런가요? 그렇다는 거죠? 이제 아니, 괜찮아졌다가 아니라. 괜찮았는데? 아 괜찮았어요? 아 오케이 좀 과부하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럼 맞아 보겠습니다. 어떻게 2人の 方が 楽しい? そりゃそうだけどよ。 よりもな、なんか役に立った方が あの家に居やすいだろ。 わかった。 わかった。 ゆりはお前の ん? 妹。 そうだよ。そうだ。 じゃあな。 俺は お前のいいほら一回ちょっと読んでみろよってほらいつかねいいかじゃあいつかなえ帰ろうサビから。 이렇게 가족으로서의 유대는 충분히 있는 그런 두 명인데 계속 이제 아빠라고 불러주기를 원하죠. 나를 정상가족의 이름으로 정상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호명해달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그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나가는 애들이 집에서 공부 혼자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나 저렇게 학교에 가는 거야 라고 했던 것도 거기 편입하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충분히 반영이 된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편입을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고 이 사회에서 이 세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정상으로 그려지는 세계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자기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유리라는 인물 아이를 모종의 납치라고 할 수도 있죠. 그 납치를 하게 됨으로써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 왔던 게 적발이 되는데 정말 오랫동안 사회는 이 사람들의 존재를 계속 모르고 왔었고 이 사람들이 행해왔던 것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아예 진짜 벗어나고 밀려난 존재들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족으로서의 세계 를 얘기한 것도 하나의 완결성 있는 그 가족이 하나의 완결성 있는 세계가 되어준다 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세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 가족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담론이 거대하죠. 이 모든 사람이 다 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이제 We are the world, We are family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2017년도에 제작한 18년도 했나? 어쨌든 최근에 제작을 한 이 영화에서는 그러한 낙관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레다 감독이 이렇게 이전과 어떤 어찌 보면 정반대의 대화 모습을 포착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 사회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고레에다 감독의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 역시 고레에다가 발견했던 하나의 시선이고 이번에 그냥 다른 층위에서 접근했을 뿐인지 저도 충분히 모르겠고 사실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이랑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 어느 가족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의 얘기가 충분히 제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여러분이랑 같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어느 가족을 나는 일단은 좀 별로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그쪽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게 얘기를 좀 스타트하기에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나는 이 영화 좀 구렸다. 조금 구렸다. 저번에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책 모임에서는 키키키린이 이제
입에말로 그냥 고마워라고 하는 게 나는 솔직히 연출이 좀 구렸던 것 같다 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런 자잘한 것도 좋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해주세요. 그 거기 그 책 모임에서 네네 그 비정사 가족을 설정해놓고 네. 개인은 그 개개인은 그 정상 가족의 역할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 주장이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의 주제가 정상 가족이 나쁘다. 그 정상 가족의 형태가 나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비정상 가족인데 소위 네, 사회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점에 이제 그 감독의 비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날 아빠라고 불러봐 그 라고 그냥 그런 대사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고 할머니가 계속 그 손녀의 집인가 딸의 집인가 막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 남편의 후처의 자식의 집에 가서 돈을 타내죠. 네.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 이 개개인들은 어쩌면 그 정상 가족을 원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상 가족의 형태를. 근데 사회가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비정상 가족을 설정했지만 그 캐릭터들은 정상 가족을 따라 하려고 하는데 왜 그들이 비정상 가족처럼 행동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냐고 비판하는 거는 약간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현실적인 고민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관객들이 그들을 정상 가족처럼 느끼지 않으면 그들이 사회로부터 버려졌을 때 마지막에 그들도 가족이잖아 근데 왜 못 받아들여? 라고 하는 그 관객들의 마음이 안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이 비정상 가족이지만 정상 가족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사회적으로 틀지어진 그런 역할들을 부여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의미인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주된 비판 포인트가 뭐였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 비정상 가족처럼 행동하지 않는 거야? 뭐 이런 거였는지. 주된 비판 포인트는 그런 거죠.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상 가족, 가부장주의 사회 안에서의 정상 가족의 형태 이 병폐 그리고 이게 항상 절대적인 어떤 형태가 될 수 없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왜 정상 가족에서 원래 부여를 해놓은 역할론을 그대로 부여를 했느냐라는 게 의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거나 이것도 가족이다라고 보여주는 건데 그럼 뭐 그냥 이거는 그냥 피 얘기하고 끝난 거면은 사실. 그거 말고 피 말고 다 똑같은 얘기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랑 뭐가 다른데 라는 의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게 이 화자들이 채화를 애초에 정상가족의 형태라고 이 사회에서 습득을 하고 배워왔던 게 이런 형태이고 자신들도 어쨌든 가족이라고 우리는 가족애를 느끼고 우리는 유대감을 느끼는데 가족이라고 못 불리는 거는 우리의 형태가 정상가족이 아니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기 때문에 거기 어떻게든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할 수도 있고 개인으로서 어떤 이 사회에 존재하는 존재로서 인정받고 싶은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원했다고 생각하고 이 영화가 사실 어떤 가능성을 제기해주는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이것이 병폐이고 이것이 우리가 놓쳐왔던 거라다라는 걸 보여주는 영화였죠. 그래서 만약에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영화였으면 이 가족들이 그런 정상 가족의 역할론을 안 다루고 다 깨부수고 뭐 이제 그 뭐 무슨 엄마 아빠 역할론이 아니라 그냥 뭐 세대 나이 뭐 다 떼어치우고 뭐 국적도 떼어치우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가족을 이루는 거 하면서 이제 해피해피 하는 게 그런 형태가 그런 주제였으면 더 맞았겠지만 이게 영화의 주제가 영화가 그리려고 했던 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렇게 그려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까락사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내용이 뭐였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네. 설정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주제의식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뭐 다 뭐 1에서부터 10까지의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집합들이 있으면은 거기서 7만 11로 바꿔가지고 하나의 요소만 바꿈으로써
이 하나의 요소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밝히는 거잖아요. 변수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뭐 이제 이것도 뭐 어떤 그 혈육에 의한 그런 것도 깨버리고 정상가족의 역할론도 깨버리고 뭐도 깨버리고 다 깨버리고 하면은 변수 통제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 그냥 다 이게 새로운 가족의 형태다 하면서 제안하려고 모든 거를 다 새롭게 해버리면 사실 거의 주제의식이 잘 안 느껴질 수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저는 고레다 작법의 접근법 자체가 아까 이제 그 까락스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가 굉장히 대중적인 영화였고 또 대중적 영화로서의 가치를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작법, 이 접근법이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게 꼬지 않았어요. 사실 어느 가족을 보면은 아 그렇구나 아니면 아 뭐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 거예요. 최소한 불편함이라는 감정이라도 느낄 수 있는 누가 보든지 간에 그런 영화를 만들어 왔던 감독이기 때문에 이런 접근법이 또 이제 고레다 감독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답변은 되었는지요? 네. 그리고 아까 사토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원래 이제 만비키 가족에서 어느 가족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에 적합함 여부에 대해서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저는 좀도둑 가족보다 어느 가족이라는 의역이 더 영화의 어떤 본질을 더 잘 캐치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어느 가족이라는 제목이 조금 더 그러니까 정확히 특정한 가족의 이름이 호명되지 못하는 가족이면서 그 모든 일반론적 그 어떤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 명사의 가족으로서 하나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가족 이 중의적인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좋았던 번역어 같은데 혹시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그 있는 그대로 번역하지 않았다는 게 잘못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도둑이라는 네. 어감이 안 좋아서 안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이군요. 그러니까 뭐 확실하진 않아요. 기사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목에 도둑이 들어가면 약간 아 도둑 영화? 약간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안 썼다고. 막 전지현 난... 나오고 막 다이아몬드 훔치고 이런 영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직역 사실 보세요. 이거 번역에 대한 얘기라 가지고 뭐 논점을 벗어나 가지고 깊게 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번역을 직역이라고 하더라도 의미의 변화는 생길 수밖에 없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창작 행위가 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가지고 어차피 할 거라면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그냥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책에서 재미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아, 좋습니다. 그 태풍이 지나가고 해서 아 그러니까 어느 가족도 이제 그 주 촬영지가 그 집이잖아요. 가오. 약간 그 전통 가옥 일본 전통 가옥. 그 태풍이 지나가고도 이제 주 촬영지가 하나 아파트 집인데 저는 이거 보고 아 이게 그 이렇게 치밀하게 만들어서 구상을 해 놔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 책에서 보고 그 아파트 방을 이렇게 디자인을 했대요. 잘 보이시나요? 조금만 가까이 붙여주세요. 이거 보여요? 말로 설명해 주세요. 아, 그 조감도인가요? 그 방의 조감도? 네, 그 아파트 조감도. 네네. 사진 찍어서 카톡에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대충 계속 뭔가... 보니까 정확히는 몰라도 알 것 같기는 한데. 아, 제가 찍어서 지금 카톡에 올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도 이제 얻은 제가 얻은 교훈. 그러니까 저는 대체로 영화에서 약간 이제 가정집이 나오면은 그
만약에 세트가 아닌 경우에 실제 집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컨대 네. 이제 그 파수꾼의 경우 이것도 여담인데 파수꾼 그 제가 살던 집 위층에서 촬영했었어요. 제가 얘기했었나요? 이거? 했던 것 같은 처음 들었어요. 와. 어, 잠시만요. 뭐야 이거? 네? 아니요, 잠시만요. 님. 저 갑자기 아 아니다 아니다. 저 고등학교 때였나? 그때 그 파수꾼을 저희 그 감독님 지인이 저희 그 위층 사시던 분의 지인이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촬영을 하라고 하셔서 가정집 촬영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런 거를 되게 약간 나이브하게 생각한 게 있었어요. 그 집에서 촬영할 때는 그냥 그 집을 그대로 활용하면은 어차피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 느낌 그대로 가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이 히로카즈의 그 조감도를 보고서 그 뭔가 근사한 세트장이 아니어도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정집의 이미지를 아 말이 어렵네요. 아 그러니까 그냥 결론은 생각 되게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결론입니다. 동의합니다. 오늘 집에서 이거 책 근데 진짜 좋아요. 저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다들 묵혀두고만 있었는데 볼게요. 읽어야겠네요. 네네네. 좋습니다. 네, 오늘 가족 얘기를 하고 싶기는 한데 저도 동나가지고 저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 그냥 가족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원래 또 많이 했으니까 이 테마로 엮은 것 같긴 한데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에서 동양철학을 배웠어요. 그래서 막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항상 가족 도대체 뭔가 이 세계관 안에서 가족이란 무언가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고 그 아시는 분은 또 아실 텐데 논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이제 공자의 제자가 우리 마을에는 아주 선량한 아주 정직한 친구가 있다. 이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양을 훔쳤는데 그 아버지를 이제 신고를 하였다. 하니까 이제 공자가 에템 그건 정직함 우리 이제 그건 정직함이 아니다. 진짜 정직함이란 아버지가 잘못했을 때 아들이 숨겨주고 아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숨겨주는 거 그게 정직함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병폐가 되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사실 어쩌면 일어날지 몰라 기적 같은 경우에 이 가족 그 이제 유학 철학에서도 사실 이게 가족으로서 가족 아빠와 아들 간에만 감춰주는 게 아니라 점점 내연을 넓혀가지고 모든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이제 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자잘못을 따지면서 어떤 나와 개인적인 연을 맺고 있지 않는 그냥 진짜 드라이한 하나의 법률로 귀속되는 사람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모두가 가족 다 어떤 사랑이란 감정이 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라고 는 게 이 세계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일어날지 몰라 기적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어느 가족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고레다는 그게 해법으로서 불가하다라는 것을 시인한 것인가 아니면은 그 해법으로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발견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을 해준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저도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2시간 가까이 두서없게 주저지저를 혼자 떠들었는데 준비 부족한 발제 들어주시느라 다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마치겠습니다. 저 혹시 다음 발제 하실 분 시간이 부족하실까요? 액베스요?
네.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아니, 정해져 있진 않아서. 아, 뭐, 네네. 가족 얘기를 하니까 다양성을 가진 가족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쨌든 문정과니까 그런 쪽으로 책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서 추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도 좋아요.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요즘 사주 쓸 수도 있나요? 사주는 거는 안 돼요? 조금 아라스 돈 얘기 그만하라고 하더니만 가장 성공적이야.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인데 보이시나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보입니다. 여자 둘이. 네. 네네네. 네. 이 책인데, 그러니까 이 책을 저도 읽진 않고 끊임없이 그 뭐지? 출판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라디오라든지 아니면 뭐 출판 순위 같은 거는 꾸준히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이 갑자기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라디오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뭐 요즘 여성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 친구가 자기는 결혼을 빨리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왜 결혼을 빨리 해야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독립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독립은 원치 내가 나가서 살라는 얘기는 하시지만 막상 독립한다 그러면 싫어하실 것 같고 그리고 뭐 나는 집도 빨리 갖고 싶고 이래서 마음 맞는 사람 있으면 빨리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런 맥락에서도 이분들은 뭔가 전셋집 뭐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얻기 위해서라면 뭔가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함께 돈을 벌어서 그거를 집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해줬는데 이 작가 두 분은 그런 집에 대한 얘기 때문에 그 두 분이 같이 살기로 한 거죠. 그래서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가족일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들 다양하시겠지만 저는 뭔가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지지대와 돈이 둘 가족일 때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성열님이 발표를 해주실 때 제가 이번 주에 유독 바빠서 그 영화는 잘 보지 못해서 막 따로 뭔가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워지긴 하는데 뭔가 양육? 뭔가 케어한다는 입장?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어린 사람을 케어한다는 입장에 가족만 계속 보여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뭐 비정상 가족과 정상 가족을 이렇게 정해놓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다양성에서 벗어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뭔가 이러한 가족들을 보면서 이 가족이 만약 가부장제를 기본으로 성립이 되는 게 우리가 만약 원하는 정상 가족이라면 생각보다 가족은 굉장히 권력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잠시만요. 이참에 제가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집에서 하니까 좋은 게 책을 예시로 들기 쉬워서 그 이게 이제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 그 난민 문제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난민 관련 책을 찾아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제목이 이래요. 아프리카인, 신실한 기독교인, 채식주의자, 맨유 여혈 팬, 그리고 난민.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나요? 잘 보입니다. 잘 보여요. 이게 왜 제목이 이렇게 기냐면 그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난민 문제가 좀 그 이슈화가 된 지 꽤 됐잖아요. 그 제주 예멘 난민 그 일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가 보통 난민을 볼 때 그들을 바라보는 그 정체성이 그 난민이라는 정체성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되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제목 자체가 이미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에는 난민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목이 아프리카인, 신실한 기독교인, 채식주의자, 맨유 열혈팬, 그리고 난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그 박사 과정을 하던 그 일본인 학생이 그 난민 관련 그 전공을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가나에 위치한 라이베리아 난민들을 수용하는 캠프에서 그 수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조사를 하고 그때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쓴 수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연구 주제는 이거였어요. 이 라이베리아 난민 캠프에서 난민들의 경제 생활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난민 같은 경우에는 그 일자리를 구하기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 난민 캠프가 그냥 마리 캠프지 2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마을 그 일종의 공동체 개념이래요. 근데 그 제가 여기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그 뭐 조금씩 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난민들이 그 특히 캠프에 소용된 난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주 열악한 환경인데 그 약간 그 상부상조하는 문화 약간 우리나라 옛날 그 뭐라고 하죠? 그 풀뿌리 공동체라고 하나요? 아니 그 마을 공동체 있잖아요. 그 마을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던 품앗이 문화 그런 문화도 그 캠프에서 종종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그 암묵적인 그런 정착된 문화 중에 서로 어려울 때 도와야지 약간 이 개념인데 결국에 가족이라는 개념도 그 공동체 개념이 제일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참이 말했던 게 우리가 가족으로서 가족을 구성함으로써 취하는 이득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 됨으로써 이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같이 보듬어 준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돈이 없을 때 돈을 꿔준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 그 난민 캠프에서 어떤 그 일종의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라는 그 사례를 봤을 때 이게 어떤 그 기본적인 사회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의 일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구성하려는 욕구가. 그러니까 결국 어느 가족에서도 사실 따지고 보면 뭉칠 일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끈끈하게 모여서 어떻게든 뭔가 같이 같은 공간에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다른 사람들한테 그 자기가 벌어온 돈을 다 나누어서 쓰고 그러니까 그렇게끔하게 하는 욕구가 되게 우리에게 본능적인 것처럼 있는 것 같아요. 그 뭔가 공동체를 꾸리게 하는 그런 욕구 그게 꼭 이제 혈연으로 된 가족이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새 뭐 3포 세대에서 우리 세대 뭐 결혼 뭐 출산 아, 다시 오케이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얘기해주세요. 아 제가 또 끊겨 예 네 지금 어때요 지금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예 그 아 지금 인터넷 연결이 뭐 불안정하다라고 뜨네요. 지금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로카즈의 이런 그 영화들이 어느 가족 같은 영화들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날수록 의미가 있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지점이 우리도 이제 점점 그 혈연을 축으로 한 가족 공동체의 구성이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그 욕구는 사라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 그리고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 그런 욕구는 줄지 않을 것 같아서 뭔가 그 비혈련을 전제로 한 공동체 구성이 과거보다 훨씬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좋은 진단입니다. 뭔가 저... 책 추천, 네네네. 아, 네, 뭔데요? 아, 아니요, 아니요, 빛나리 얘기, 저 소리였어요. 아니, 저 아까 전부터 계속 생각하던 게 있었는데 그 비정상 가족이라는 말이 계속 귀에 거슬렸어요, 정확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말하나? 정상 가족과 비정상 가족으로 나누나? 했는데 막상 인터넷 쳐보니까 비정상 가족? 그러니까 정상 가족이란 말은 나오는데 그 반대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혹은 다른 표현하는 말들이 있나 찾아보니까. 그래서 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얘기하는 만큼은 뭐 앞에 이런 말을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뭐 사회에서 말하는, 뭐 보편적으로 책에서 나와 등장하는 뭐 이런 말을 좀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뭔가 비정상 가족이라고 하니까 약간 예전에 우리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말하게 된 것처럼 정상인과 장애인으로 나눠버리는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네,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 좋은 지적입니다. 일단 오늘 얘기했던 거는 일단 전제는 가부장주의 제도 아래의 가족의 형태 그리고 이원화를 시켜가지고 정상가족, 그리고 여기서 정상가족으로 호명되지 못하는 비정상가족으로 넣었던 거고, 이게 방금 빛나 얘기했던 것처럼 이 큰 따옴표는 기본적으로 들러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수많은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호명할 수 있는 단어들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가족을, 그 하나하나의 형태 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여야 하는지, 아니면은 그 형태와 무관하게 그 형태는 이제 사실 가족의 내용에 있어서 본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굳이 이름 붙일 필요 없이 그냥 그거 다 가족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논의를 사실 거기까지 못 나아가긴 했는데 빛나가 지적했던 부분이 분명히 유의미한 부분이고, 우리가 또 이제 너무 쉽게 또 이렇게 우리가 큰 따옴표 붙였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사실상 우리 머릿속에서 비정상 가족으로 소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문제의식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책 추천하는 것 같아요. 저도 책 추천 딱 하나만. 가라타니 고진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본의 빨갱이이고 마르크스의 교환 형식을 통한 설명을, 아 생산 형식을 통한 설명을 교환 형식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가족이나 어떤 이 사회 공동체 그리고 국가라는 집단까지 이르기까지를 교환의 형태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까 길소원이 얘기하는 거 듣다 보니까 조금 막 학술적으로 이런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 했을 때 요 세계사의 구조, 가라타니 고진의 세계사의 구조라는 책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 흥미가 있고 나 돈 많고 나 시간도 많고 하신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책 모임도 하나 만드시면 좋겠어요. 책 추천하시는 거. 적극 찬성합니다. 네, 추진해 주세요. 아무나. 나 아무튼. 그럼 좀 쉴까요? 아, 네. 좀 쉬었다가 네. 진행하시죠. 고생했습니다. 그러면